모아 영끌 초대석 별에서 온 그대. 25 전에는요 피리와 함께 전통에 매진했던 연주자 차승현 씨입니다. 하지만 25살 이후부터는 피리 이외의 모든 것에 새롭게 도전하고 있는 차승현 씨. 자, 예. 오늘 영끌 초대석 주인공입니다. 자, 그 주인공 피리 아이돌 차승현 님을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피리 아니, 제가 예, 인사하시죠. 예, 피리 연주자 차승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제가 피리 아이돌이라고 원고를 갑자기 제가 바꿨어요. 아. 왜 바꿨냐면 네. 러블리 하나님께서 차승현 님 아, 그 피리 아이돌 그분 맞으시죠 하셨는데. 아, 피리 이거 뭡니까? 피리 아이돌 어떤 분이시죠? 모르겠네요. 러블리 하나님. 네. 감사합니다. 뭐, 피리 러블리. 아이돌이라는 단어 용어를 쓰신 적이 있으세요? 직접? 제가 직접 쓴 적은 없고요. 네. 엄마가 아, 그렇게 했나? 엄마. 아들아, 너는 어머니 많이 말씀하십니다. 피리 아이돌이야. 네. 아, 그렇게 엄마가 그렇게 엄청 네. 믿게 얘기했다. 새로운 어떤 단어인 것 같고. 그러게요. 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잠깐만요. 오늘 처음 인사드리는 게 아니죠? 맞습니다. 하트의 상사디야. 아, 저 기억나시나요 혹시? 아니 저 얘기를 듣고 알았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6년 전쯤인가요? 예. 네. 여기에 장구 반주로 한번 아~ 저희 선생님이랑 나온 적이 있었는데. 선생님이 누구시죠? 네, 윤영욱 선생님. 아 맞습니다. 윤영욱 씨 네. 네. 출연하셨을 때 그때 장구 반주를 네. 위해서 네. 오셨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사실 어제 일도 기억을 못하거든요. 아 그렇긴 해요. 기억 못해서 이번 주에 누가 게스트로 아, 나왔지? 몰라.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두 분을 그때 뵀어가지고. 그때 아. 뭐 저기 뭐 나쁘진 않았을까 기억이? 여기 아, 나왔을 그때 너무 좋았고 아, 그때 그래요? 끝나고 나서도 예. 아 승현 씨 이제 그 반주가 아닌 나중에 메인 게스트로 나왔으면 좋겠다. 막 맞아, 그런 맞아, 맞아, 얘기를 기억났어요. 나눴었어요. 아, 뭘 또 기억나요? 아니, 기억나, 기억나. 아, 솔직히 해줄 사람이. 나 진짜로. 이런 식이에요. 진으로. 항상. 네. 맞아. 아, 기억해요. 아, 이렇게 돌았으면. 아, 형이 나 저 몰라요. 이분은 진짜 기억 못하신데 저는 기억이 났어요. 아, 저는 왜냐면 난 솔직해. 형욱 씨가 저희 이제 학교 선배이시고 그래서 그 방송도 네. 기억이 나고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그 멘트를 했었어요. 네, 맞아. 엘리베이터에서. 어? 아, 엘리베이터. 아, 맞아. 문제로 낼 걸 그랬나요? 어, 아, 엘리베이터에서 그랬구나. 아, 잘 지내셨죠? 네. 어, 너무 오랜만이에요. 네, 많은 그래요. 공부와 잘 지냈습니다. 근데 그건... 오늘 왜 나오셨어요? 왜 나왔냐는 오늘... 질문이. 나오고 싶어서 나왔고요. 아니. 어떤 또 공연을 또 멋지게 네. 또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사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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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도 이제 이따 소개를 할 거고. 그다음에 또 보니까 아, 우리 차승현 씨께서 아, 피리 아이돌께서 아, 또 큰 상을 받으신 적이 있네요. 네, 2022년에 네.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에 참가를 하셔가지고 무려 금상을 응? 수상하셨어요. 2022년도 네, 1등이 누구였지? 그때 금상? 아마 아, 매간당 팀이었을 거예요. 네. 아 매간당 팀으로 보면 아니요, 저 그건 대상이고 네, 대상이고요. 아, 대상이고. 금상으로 네. 네, 소리꽃 가객단. 아, 소리꽃 가객단. 네, 그 팀과 함께 제가 태평소랑 생황. 필이 이렇게 연주를 해서 그때 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오~ 그래서 이제 활동을 또 꾸준하게 해오신 오고 계시는데 네. 아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난리 났네. 왜? 잘생겨가지고 너무 잘생겼대. 네. 아 감사합니다. 잘생겼다고 목소리도 멋지대요. 어. 잘생기신 하셨어 진짜. 아 진짜 잘생겼어. 나도 깜짝 놀랐어. 왜 연예인이 오셨지 어. 했는데 네. 또 필이도 하시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필이 실력이죠. 네 맞습니다. 보니까요. 보니까 뭐 난계 국악 경연 대회, 동아 콩쿨, 전주 대사습, 온 나라 국악 경연 대회 다 국직국직한 대회들이 여기서 뭐 수상을 하셨다는 겁니까? 네, 운이 좋게 다 네, 수상을 받았습니다. 1등? 다 1등? 지금 적힌 거에선 1등한 것도 있고요. 아닌 것도 있는데 2등한 것도 그런데 있고. 저가 궁금한 건 왜 25살 전후로 왜 이번에 생각이 확 바뀌었냐는 거죠. 저는 대회 수상은 뭐 예, 네, 뭐 그럴 네네, 수 있는데. 맞아요.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왜? 제가 25살 전에는요. 엄청 정통 코스라고 해야 될까요? 좀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길을 되게 열심히 했고 매일매일 산조하고 네. 뭐 정하고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운이 좋게 결과값도 또 이게 잘 따라줘서 결과값이라고 하는 건 이제 대회에서 이제 네, 수상이라든지 뭐 이랬어. 학교도 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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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저런 이런 저런
결과들이 따라와서 이제는 조금 새로운 걸 시도해보고 싶다. 아, 나만의 길, 네. 나의 길을 가고 싶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모두 다 경쟁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네. 뭐 대회도 그렇고요. 네. 뭐 입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잘하는 거에 이제 목적을 삼아서 공부했다면 이제는 차승현이 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 아, 차승현. 네,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면서 승현이는 뭘 잘하지? 이렇게 생각한 거잖아. 근데 그게 바로 이제 성장인 거고 네. 본인의 색을 찾아가는 게 그게 이제 뭐 일종의 예술가로서의 숙명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그 나의 색깔을 위해서 이제 가야겠어 이렇게 마음 먹었는데 그럼 뭐부터 시작을 한 겁니까? 이제 작곡부터 한 겁니까? 그쵸, 뭐 작곡도 그렇고요. 장르에 대한 제한을 두고 싶지 않았어요. 아~ 저는 음악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국악하는 피리 부는 사람이 아니라 네. 음악 여러 장르를 해보고 싶다. 네. 국악도 결국엔 음악이라는 범주 속에서 그쵸? 존재하잖아요. 크게 보면. 때문에 더 음악을 공부하면 내가 국악 또한 더 깊게 알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런저런 공부를 되게 많이 하고요. 예. 관심 깊게 막 듣기도 많이 하고 예. 네. 그 건반 앞에도 많이 앉아 있어 보고 네네. 방구석에서 이제 작곡도 좀 해보고 방구석. 작곡은 네. 직접 배우신 겁니까 아니면은 독학으로 하신 겁니까? 한 반년 정도 이제 전문가한테 배워 본 적도 있고요. 작곡 이제 레슨을. 네. 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저 혼자 이제 독학으로. 네. 그래도 악기 연주를 하시니까 놀이하는 거지니까 이런 네네. 곡 저런 코드, 곡 이렇게 코드 진행만 이제 네, 하면 이제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사실은.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들려주실 곡도 라이브로 이제 준비를 해주시는데 이 곡도 혹시 스스로 만든 자작곡인가요? 그 방구석에서 공부했던 야, 아 공부할 그, 때 네, 그 음악 그 곡들 중 한 곡입니다. 어허 그러면 네. 나 이제 내 길을 가겠어 그 기점으로 얼마 만에 탄생한 곡입니까? 한 6개월? 1년? 아, 이거는 굉장히 초반에 만들어진 곡인데요. 25세? 네, 25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제목이 뭡니까? 네. 이 곡의 제목이 기억이라는 기억, 곡입니다. 기억, 네. 리멤버? 기억? 네, 맞습니다. 기억. 그래요? 네. 뭘 기억하고 싶은 거죠? 그때 이제 10대부터 여러 추억들이 이제 쌓아가지잖아요. 아, 우리 승현이의 추억. 네. 네. 그래서 왜 아이돌이잖아. 아이돌이잖아. 아, 왜 이래, 진짜. 네. 나 부끄럽네. 승현이는 무슨 추억 있지? 뭐 이런 거잖아. 네. 그래서 그때 제가 가진 기억들이 예. 뭐 좋은 기억도 물론 있었지만 슬펐던 기억, 뭐 아쉬웠던 기억들. 그렇겠죠. 근데 하지만 제가 이제 어느 순간 천천히 뒤돌아보고 제 발자취를 봤을 때는 다 아름다운 그 기억의 조각들로 남아있더라고요. 지금의 제가 만들어진 에. 그런 기억의 조각들. 그래서 그렇게 따뜻하게 좀 만들어봤고요. 오늘 이 바투의 에. 상사디아 에. 이 순간도 제가 기억을 하고 싶어서 예.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곡을 선택해봤습니다. 그 아까 슬펐던 추억 중도 있다고 했는데 그게 또 뭐 네. 어떤 이별? 뭐 헤어짐 그런 것도 있나요? 뭐 여러 몰아가 가지가 간다 몰아가 또 몰아가 여러 가지가 담겨 있지만 네. 네. 어쨌든 아름다움을 표현해 보고 싶었어요. 아름다움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기억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기억을 안고 살아가잖아요. 네. 네. 그 속에는 다 의미가 있고 다 아름답다라는 걸 좀 표현하면서 네, 작곡을 승현이의 해봤습니다. 승현이의 아름다움. 네. 네. 그러면 이제 곡 쓸 때 이러잖아요. 물론 이제 건반 앞에 앉아서 막 뭐 허밍으로도 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네, 네, 맞습니다. 그때 딱 그 어떤 멜로디가 딱 떠올랐었어요. 이 곡의 메인 멜로디는 뭡니까? 메인 멜로디라고 하면은 이따 네. 뭐 들어보실 텐데요. 아, 네. 바로 떠오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 그래. 네. 이것저것 붙여보면서. 네. 일단은 글을 먼저 적었던 것 같습니다. 아, 글. 아, 네. 글을요? 이 곡의 이제 네. 곡 설명이자 제가 예. 시를 짧게 만든 게 있는데요. 그거 갖고 왔습니까? 아니요. 갖고 오진 않았는데 혹시 기억 속에 기억? 기억 속에 조금 남아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조금만 들려주세요. 기억. 잠시만요. 대본에 네. 없던 거라. 맞아요. 잠시만요. 우린 대본대로 안 해요. 우리는 수많은 기억 속에 살아가지 않는가. 뭐 아쉬웠던 기억, 슬펐던 기억, 좋았던 기억. 많은 별들이 저 멀리서 바라보면 하나의 빛으로 뿜어져 나오듯이 네. 우리의 기억 또한 아름답게 뿜어져 나오지 않는가 라는 내용의 시를 네, 그런 거 쫙 쓰고 네 정확하게 제가 읽진 않았는데요. 그래가지고 혼자서 막 이 시 읽으면서 코드 진행 막 쫙쫙 하면서 또 거기에 이제 피리 멜로디 쫙 붙여보면서 아유 괜찮다 딱 해가지고 정리했을 우리 승현이가 우리 네. 승현이가 자 우리 승현이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자,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승현이 자리로 가주시고요. 야, 이걸 받아주네. 나 같으면 화냈다. 아닌데 재치가 있으신데 네. 굉장히 좀 감성적이시다. 그리고 그리고 곡을 쓸 때 원래 멜로디를 빨리 구상하고 싶잖아요. 네. 근데 그 전에 시를 먼저 글로 먼저 마음을 정리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자, 추억 속의 그 기억을 생각하며 들어봐야겠다고 또 우리 국악방송 유튜브 채널로 남겨주셨습니다. 자, 유튜브 채널 GUG AK FM을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 여러분들 보시면서 들으실 수 있어요. 네. 함께 해주시고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됐어요. 꼭 그렇게 안 받아주셔도 돼요. 아니야, 아니야. 좋아, 좋아, 좋아. 자, 자 차승현 작곡 네. 기억 차승현의 피리 라이브로 듣겠습니다. 기억, 아 기억, 아, 아 기억 듣고 왔습니다. 네. 차승현의 작곡, 차승현의 피리 라이브로 듣고 왔고요. 직접 작곡했답니다. 아 이... 한국의 케니지 같대요. 아 케니지, 케니지 아, 동네가 나왔습니다. 어디죠? 동네 사는 동네가 어디죠?
양재동. 양재동 캐니지. 네, 아. 한국의 캐니지로 해. 왜 범위를 좁혀요? 아, 그래요. 아, 그리고 봄바람 님도 피리 소리가 네. 이 고우면서도 단단함이 느껴진다. 아. 작곡한 다른 곡들도 들어보고 싶어요 하셨고요. 다른 곡도 이따 또 들려주실 거죠? 네. 혹시 그러면 승현 씨의 곡들을 들을 수 있는 어떤 뭐 지금 이 곡들도 다 발표가 된 겁니까? 승현이 곡 어디서 들으면 돼요? 승현이 곡은요. 네. 이제 제가 이따가도 말씀드릴 건데 예. 제가 예. 독주회를 앞두고 있어요. 아, 지금요? 이번 연도에 독주회를 앞두고 있는데 이번 연도면 몇 월 달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8월이고요. 그러면 네. 극장 네. 잡혔겠네요. 8월이면. 네. 대관은 8월은 송파 아틀리에에서 8월 8일 날 독주회를 앞두고 있고요. 이어서 이제 저는 월간 독주회를 좀 계획하고 있는데요. 어디서요? 월간 독주회요? 네. 일단 첫 시작은 9월 27일에 나음아트홀에서 네. 시작이 됩니다. 잠깐만요. 매달? 네. 매달 네. 그럼 대관을 해서 공연을 한다는 얘기예요? 제 도전입니다. 네. 누가 대관 해줘요? 대관료가 대관료도 나오겠죠. 네. 예. 우리나라 극장 우리는... 대관료가 우리 걱정하지 말자. 어? 뭐 하겠다는데. 1년에 제가 얼마가 들어가는 거야? 네, 제가 소속사가 있는데요. 네. 서울 아트랩이라는 소속사에서 예. 네, 같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네. 아이고. 이 정도면은 회사에서 반대할 법도 한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월관으로 해서 공연을 하시는 이유. 제 곡을 일단 발표하고 싶었었어요. 아~ 네, 그 아까 말씀드렸던 예. 방에서 혼자 뭐 작업하거나 네. 혼자만 갖고 있던 그런 곡들을 예. 좀 세상에 알리고 싶었고 그런 독주회를 통해서 또 저를 한 단계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는 것 같아서 물론 온라인으로 발표할 수도 있지만 일단 교감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관객과의 네 맞습니다. 흥님께서도 능력자가 나타났다. 뻐꾸기님께서 월간 독주회? 와 진짜요? 깜짝 놀라신 거죠.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진짜. 그럼요. 아니 그리고 월간으로 해서 곡을 발표하는 경우는 많잖아요. 네. 그것도 쉽지 않거든. 그러니까. 근데 월간 독주회를 한다? 아, 좀 무리지 엄청난 않나? 도전입니다. 이거 야, 무리지 않나? 그럼 한 시간짜리로 매번 다른 콘텐츠로 한다고요? 네 다른 콘텐츠로 뭐 겹치는 콘텐츠도 있겠지만 있어야죠. 네, 근데 완전히 똑같지는 않아야겠죠. 아, 네, 컨셉이 그쵸. 계속 다르다. 그러면 기존에 했던 거 한 70 넣고 신곡 한 30 넣어서 또 만드는 건가요?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지. 비율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곡은 약간 겹칠 수 있어도 그 공연의 컨셉은 계속 달라진다라는 그래. 거죠. 네. 월간으로 차승현의 색깔을 볼 수 있는 네, 야, 쉽지 아까. 않은데 제가 봤을 때 3개월만 가도 대성공이다. 네. 라는 생각이 아, 근데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스승님한테 잘 배우셨네. 네. 소리 피리를 너무 잘 부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이 지금 정학단 국립과학원 정학단. 네, 맞습니다. 아, 현재 총무잖아요. 네네. 네, 총무야. 총무인 건 어떻게 알았나? 제가 선생님 소리를 너무 좋아해서. 잘 부시더라고요. 아, 이번에 그 네, 정학단이랑 같이 공연 갔다 같이. 왔지. 그래서 알았어. 아, 맞네, 맞네. 안녕하세요. 저 총무입니다. 네. 그래서 기억났지. 10년 넘게 배웠고. 예. 그리고 사실 듣기에 되게 단조롭잖아요, 선율이. 이거요? 네. 아니, 아름다웠어요. 아, 아름답지만 네. 이렇게 뭔가 테크니컬하지 않아요. 사실 이런 곡이 너무 훨씬 어려워요. 맞아요. 피리 연주자들은 듣는데 아실 겁니다. 저는 피리 연주자가 아님에도 알겠더라고요. 네. 이거 어렵겠는데 일단 그 얇게 높이 올라가잖아요. 그게 어려워. 그게 진짜 어렵거든요. 곱게 빚어내는 소리가 정말 어렵기 때문에 전공자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 진짜 힘들겠다. 저도 딱 듣고 와 되게 잘 부신다. 그러니까. 했었습니다. 아, 이게 감사합니다. 진짜 쉽지 않거든요. 네. 자. 아 그리고 지금 또 멋진 공연을 하나 준비하고 계시죠? 네 공연 해주시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공연명은 N Art라는 공연인데요. N Art. Art. 네. 서울 아트랩에서 주최한 공연이고요. 국악과 클래식과 EDM이 이 세 개가
결합이 된 공연입니다. 클래식 EDM. 네. 오호. 크로스오버가 된 공연인데요. 네. 앉아서 보는 공연이 아닙니다. 그럼요. 스탠딩이에요? 네. 아, 그럼 저 저는 못 가겠네요. 상우 씨 무릎이 안 좋거든요. 아, 그러세요? 저는 앉아야 됩니다. 아, 정말요? 네. 의자 하나 놔드릴게요. 네. 보조석이라도 있어야 네, 됩니다. 네, 아, 네. 저는 서서 못 하나 봅니다. 제가 미리 말해 놔서 네.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스탠딩을 한다면 일반 공연장은 아닐 것 같고. 네. 뭐 어디 클럽 같은 데를 대관하신 거예요? 연희예술극장에서 네. 진행이 되고요. 며칠이죠? 연희예술극장. 5월 18일 저녁 6시입니다. 아~ 네. 그래서 자, 네네. 첫 공연을 하는 거고요. 네. 일회성이 아니라 지금 6월, 7월에도 행사나 앵콜 공연이 잡혀 있거든요. 오~ 네. 그래서 7월에는 벌써 2회차 공연이 연속으로 잡혀 있는데 예. 27일, 28일 네. 네. CKL 스테이지에서 또 한 번의 앵콜 공연을 지금 준비 중에 있고 뭐 연말에도 각종 축제나 뭐 행사 이런 계획도 있고요. 내년 봄에는요. 네. 코첼라 네. 페스티벌. 네. 가요? 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아니 깜짝이야. 승현이를 꺾을 줄 아네요. 기대감 이렇게 올려놓고 있습니다. 목표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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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 전주대사습 그 장원 목표하고 있죠? 네? 우리도 목표하고 있죠? 아, 명창을 네, 목표로 네, 하고 네, 있다. 네, 네. 목표는 뭐, 항상 크게 잡는 거야. 아, 네. 저 인간문화재. 알겠습니다. 어, 그러면 이 N아트 어떻게 이 국악과 클래식 EDM을 만나게 된 거예요? 누가 기획하신 겁니까? 회사에서 방금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 서울 아트랩에서. 기본적으로 네. 승현 씨의 의견 자체가 네네. 없었겠느냐 싶은 거예요. 아. 맞아요. 제 의견도 들어갔고. 당연하죠. 회사 내에서 아티스트들이 모여서 클래식과 이제 저는 국악 네. 연주자로 이제 임하면서 회의를 거쳐서 나온 의견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어렵지는 않던가요? 이게 다른 장르의 결합이니까? 어렵다기보다는 새로운 네. 거를 이제 창조하는 해보자. 거잖아요. 그렇죠.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 재밌었다. 오늘도 오전에 연습하고 왔는데 네. 되게 재밌고 다만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네. 이 맞춰가는 과정 자체가 너무 유의미하고 네, 공부하는 그런 느낌이라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앤아트 네. 18일에 연희예술극장에서 펼쳐진다고 하는데 오늘 참 감사하게도 이 공연에 바투의 상사디아 청취자 두 쌍께 초대권을 선물로 지금 드린다고 합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네네네. 자, 연희예술극장 18일에 펼쳐지는 N아트 공연 가고 싶으신 분들 머리말에 공연 N아트 이렇게 쓰시고요.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나 가고 싶다고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두 번째 라이브 곡이 N아트에 수록된 리믹스네요. 네, 맞습니다. 오, 아, 이번 공연에 이제 그 할 연주할 음악을 오늘 라이브로 준비를 해주신 거예요? 네. 오호. 오늘 일단 원래 공연은 100분 정도의 되게 긴 공연인데요. 연주했는데. 오늘 제가 예고편, 그러니까 네. 한 3분 정도의 맛보기로 보여드릴 텐데요. 그러면 오늘 방송을 위해서 이걸 또 별도로 작업하셨겠네요? 네, 맞습니다. 오. 지금 같이 아티스트로 있는 이번 공연의 음악 감독 과 디제잉을 맡고 있는 예. 최지송 선생님께서 오늘을 위해서 네, 한 3분 정도의 리믹스 작업을 네,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전자필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전자 나오는 건가요? 저 악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오, 전자필이 네. 이게 어떤 악기입니까? 사실 전자필이라는 단어는 제가 만들었고요. 아. 전자 관악기라고 칭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아. 2위라고 부르거든요. 2위? 2위. EWI. 아, EWI. 네, 이게 뭐의 아. 약자인데요. 예. Electronic Wind Instrument 해서 아. EWI라고 부릅니다. 아, 바람으로 부는 악기라고. 네. 아, 저기 써 있네. 네, 아, 저기 써 있어 있습니다. 밑에. 네. 아, 그렇구나. 네. 그러면은 쟤는 이제 소스를 넣으면은 이제 계속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한 100가지 이상의 소리를 구현해낼 수 있고요. 일단 관악기 소리는 다 내장이 돼 있고 또 다른 소스도 넣을 수도 있어요? 네. 노트북과 연결도 있고, 가능해서 사실은 무한한 와, 그렇구나. 가능성을 가진 아, 피리 명예인들이 어떡하냐 이제. 왜? 저걸로 다 피리 소리도 다 내고 그럼 어떡하지? 아, 근데 저걸로 서치기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달라요. 아, 그러면 안 이게 돼. 이게 오리지널... 오리지널 악기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목튀김 됩니까? 목튀김도 안 돼요. 아, 그러면은 안 돼. 우리는 그러면 인정하지 않아. 2위 안 돼. 2위야. 우리 국악기가
1위입니다. 아, 본인이 그럼. 얘기해놓고 본인이 살 떨렸어 아까. 아니, 아니, 아니. 병인들은 어떻게 해놓고 자기가 수습이 안 되니까. 신하위 하신 것 같아요. 아, 나는 진짜 아, 약간 네. 막 서치기도 되고 막 그럼 어떡하지 했는데. 지금 멘트 즉흥성이 지금 드러난 상황이거든요. 미래에는 되지 않을까. 안 돼, 안 돼. 그래서 다양한 기능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제가 한번 들려보도록 알겠습니다. 한번 제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기하네요 저런 그러게요. 거. 그러게요. 성원 씨가 이런 장비에 또 관심이 많잖아요. 아니야, 근데 쟤는 안 돼. 서치기 왜? 돼야 되거든. 근데 듣고 나서 마음 바뀔 수도 있잖아요. 아, 저는 들어보고. 사실 지금 어떤 소스의 사운드가 나올지 에. 이걸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에. 그리고 N 아트 아까 국악 클래식 EDM의 조합이 잘 그려지지가 않아요. 일단 이 곡을 통해서 슬쩍 엿보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 아트 공연에 수록되어 있는 것을 압축 버전으로 오늘 방송을 위해서 한 3분여짜리로 네. 리믹스로 다시 만들어 오신 겁니다. 네, 그래서 아 전체적인 N 아트의 공연 컨셉이 이런 거겠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준비 되셨나요? 방금 소리 들었죠? 빵빵. 저 사운드요. 아~ 네. 네. Sometimes the bomb might explode without any warning. 공연에 들어가는 곡들을 이번 방송을 위해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수록곡 리믹스 차승현의 피리 그리고 전자 관악기 그렇죠? 네, 전자 관악기고 우리 승현 씨께서는 전자 피리라고 네. 해주신 연주 듣고 왔습니다.
니르고저님께서 아 이렇게 리믹스 뭔가 색다른데요. 어기어차 사운드 더 빵빵하게 하면 신날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사운드 면에서는 공연할 때 이제 다 붙는다는 거죠. 첼로랑 그렇죠. 바이올린이랑 네. 오늘은 저 혼자 했지만 공공연 때는 디제잉이 붙고요. 그다음에 첼로와 바이올린까지 결합이 돼서 뭐 사운드적으로는 네. 진짜 가득 차 있겠네요. 엄청 신날 거예요. 그래요. 지금 유튜브를 네. 통해서도 클럽에 온 느낌이다 하셨는데 뭐 네. 클럽 분위기 제대로 나겠는데요. EDM 분위기, 아, 네, 클럽 아, 분위기. 그런 것들을 지향하는 겁니까? 이 저기 팀에서는 이번 공연은 음악. 그렇습니다. 아, 그 컨셉으로 네. 이번 공연 때문에 스탠딩 콘서트고요. 아, 저는 네. 못 가네요. 에이, 저는 앉아 있는. 앉았어도 안 갈 거잖아요. 왜 이래? 하나 더 좋은 점은 네네. 생맥주가. 무료 제공됩니다. 무제한으로. 무제한으로. 오호. 그러면 나이 제한 네. 있겠네요. 입장하는데. 당연히 있죠. 당연히. 아 그래. 네. 미성년자는 아쉽지만 볼 수가 없습니다. 어, 정말 뭐 반응이 너무 좋네. 그냥 클럽 그런 분위기를 같이 즐기겠다는 느낌이네요. 공연 그쵸. 컨셉이. 관객과 연주자 같이 즐기는. 네. 그런 땀으로 흠뻑 젖어보고 싶은. 네. 그런 공연입니다. 어. 지금 공연 포스터를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또 올려주셨는데. 어우 화장이 잘 됐어요? 응. 네. 어, 잘 먹었다. 진짜 아이돌 같아. 이걸 뭐라 그러지? 먹었어. 아이라인이라고 해야 되나? 아이라인. 아이라인. 아이라인 네. 좀 섀도우. 진하게 됐네요. 섀도우인가요? 아이라인. 저도 처음 받아봐서. 눈가 네. 쪽은 이제 아이라인이고 네. 그 위쪽은 이제 섀도우인데. 그럼 섀도우를 아, 한 것 같습니다. 네. 섀도우하고 아이라인도 굵게 네. 하셨어요. 네. 근데 네. 약간 네. 그렇게 굵게 해줘야 돼요. 아 그런 거. 네. 그리고 카메라나 뭐 이런 거 봤잖아요. 그럼 네. 웬만한 이 메이크업 가지고는 잘 안 드러나요. 맞아요. 사진도 원래 실물은 더 진하게 됐었는데 아~ 네. 사진에는 그게 조금 얕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기존에 우리 뭐 정악이라든지 산조에만 이렇게 몰두하면서 공부할 때와 지금 이렇게 막 메이크업을 굉장히 두껍게 그러니까. 받고 이럴 때 사실 격차가 좀 있잖아요. 어때요? 약간 어색. 할 순간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승현이는 행복해요? 전 너무너무 행복한데요 어색하지 않다 그러면 거짓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저를 알만한 뭐 사람들이나 친구들이나 네. 이런 승현이를 보면은 아마 네. 당황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조금 내가 알던 승현이가 아닌데 그치 이럴 수도 보면은 예전의 승현이가 아니야 네. 이런 느낌 저도 제가 어색한데 하지만 하나의 도전이죠 네. 네. 그전에는 이제 한복 입고 네. 탁 들어가서 네. 돗자리 위에서 산조 맞습니다. 쫙 불거나 아니면 네. 정악 그렇죠. 네. 입고 네. 하는 것만 익숙해 있을 텐데 그렇죠. 정풍 뒤에 세워 네. 그렇지 아이섀도 네. 그려야 되고 아이라인 그려야 되고 막 이런 거 이런 거 아니야 그렇지 네. 아니 아까 음악 듣다 보니까 엔하트 네. 리믹스 중간에 굉장히 익숙한 네. 그런 곡들도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 괜찮아요 근데 범 내려온다도 나오던데 네 맞아요. 그러니까 베이스 라인이 네. 그 딱 있잖아요. 딱 눈에 띄게. 깜짝 놀랐어요. 또 괜찮은 건 거죠? 네, 뭐 괜찮다고 알고 있고. 이제 회사에서 알아서 하겠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 공연의 이제 메인 컨셉은요. 네. 국악과 클래식과 EDM이에요. 아까 들으신 그런 부분들은 네. 사실 앵콜. 앵콜 쪽에서 조금 이제 나중에 다룰 그런 곡들인데요. 그러니까 누구나 네. 아는 어떤. 네. 라인이 또 등장했었을 때 앵콜 네. 때는 분위기가 좋잖아요. 네, 네, 그런 걸 위해서 지금 저기 전자 관악기에 네. 대한 궁금증이 좀 있으신가 봐요. 2위. 네. 소리가 네. 너무 신기하다고 좀 더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바로 있고. 다른 소스도 구현이 됩니까? 네 당연은 한데 네. 이게 번호로 이게 되거든요. 네. 이 스크린에 제가 네. 원하는 악기를 볼 수가 없어서. 랜덤이긴 한데 이게 책자가 있어요. 아~ 근데 다른 소리는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좀 네. 좀 보여줄 수 있습니까? 다른 소리로 정아 상령산 상령산 한번 불러주면 좋을 것 같아. 예. 전자 관악기. 예. 지법이 달라서 가능할지 모르겠네. 지법? 아니 뭐 문지법이 다를 거 아니에요. 공부하셨을 때. 계산해서 네. 와 2위 쉽지 않은데. 색소폰으로. 아, 색소폰으로 네. 정악을 분다. 상령산 불이 한번. 상령산. 예. 네. 이거 좋은데? 예. 네. 네. 상령산.
오케이. 알겠습니다. 잘한다. 오. 아, 오. 이 악기가 전통 악기를 못 따라가네. 왜냐면 서가 더 깊이 들어가야 되거든. 아... 맞죠? 더 깊게 물고 해서 농연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전자 네, 안 된다. 어쿠스틱 악기를 절대 따라갈 그러니까. 수 없고 그래, 네, 한계가 네. 있습니다. 호흡으로만 네. 가니까 그 깊이 네. 네. 이게 안 되네. 텅이나 뭐 제 김 밸런스에 아... 따라 인식은 하지만 그러니까 아까 서침표 에. 그다음 목팀 이런 거는 에.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 피리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렇지. 그 밀당이 좀 덜 느껴지는구나. 그리고 음도 정확한 세팅 값이라 그래. 뭐 예를 들어 아. 그렇지 반응 한계가 안 나오죠. 안 돼. 네. 아, 안 돼, 안 돼. 아이, 피리는 죽지 않아요. 아이고. 네. 아, 대한민국 최고죠. 대한민국 만세.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일도 많으시고 네. 하려고 하는 일도 많으신데. 네. 앞으로 이제 어떤 피리 그래. 연주자, 피리 뭐 아이돌일 수도 있고 아티스트로서 어떤 목표라든지 계획 아까 중간에 물론 말씀해 주셨지만 좀 네. 크게 보면 어떤 아티스트가 또 되고 싶어요? 저는 되게 막연하게 표현이 좀 되겠는데요. 저는 싸이가 되고 싶습니다. 오이? 가수사이가 국악계의 월드스타 그런 월드스타가 되고 싶은 게 꿈이고요. 예. 제가 싸이를 되게 존경하는 아티스트로 두고 있는데요. 네. 다방면으로 잘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뭔가 음악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이런 무대를 볼 줄 알고 대중이 뭘 좋아하는지 연출을 좀, 너무 네, 잘하죠. 네, 이런 쪽의 능력이 너무 특출난 것들이 맞아요. 저에게는 너무 멋있게 보여서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자 그러니까 내 음악으로 네. 한국뿐만 아니라 맞습니다. 세계에 나가서도 소통하는 뮤지션이 되고 싶다가 예. 핵심이네요. 그래서 피리뿐만 아니라 뭐 아까 방구석에서 만든 그런 작곡 공부 뭐 2위도 그렇고요. 그냥 이런 다양한 것에 호기심을 갖고 또 제 성향이 그래요. 항상 새로운 거를 좋아하고 도전 의식이 좀 있어서 네, 순간 그렇게. 상상해봤어요. 나중에 네. 차승현 씨가 공연합니다. 어디서요? 잠실 체육관에서 싸이 씨처럼 오프닝에 등장해 그 스프링 알죠? 그쵸. 뽕 뛰어가지고 착 찼지 않다면 달리나잖아. 평소 쫙. 그렇지. 아, 그 와, 순간적으로 상상했어. 개인 콘서트가 꿈인데요. 제 팬분들을 모시고 하는 그런 혹시나 하게 된다면 두 분을 VIP석에 제가 만약에 할 수 있다면 모시겠습니다. 좌석 있죠? 그럼요. 그 거기서는 앉아서 보실 수 있어요. 무릎이 안 좋으셔가지고 의자가 뒤로 젖혀지는 걸로 준비해 주시. 아 리클라이너로 네. 준비한다. 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완전 VIP석으로 감사합니다. 되니까. 멋집니다 진짜. 근데 진짜 국악계 아니 국악계가 아니죠. 음악계의 싸이로서 피리를 또 영역을 확장시키고 싶다 이런 진짜 멋진 목표를 가지고 계신 그래요. 것 같습니다. 그 꿈을 진짜 놓지 마시고 꾸준하게 펼쳐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벌써 마쳐야 될 시간이 돼가지고 네 짧죠. 벌써요? 네. 시간 엄청 빨리 가죠. 저 방금 시계에 봤거든요. 네. 그렇죠. 46분 넘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한 30분도 안 된 것 같은데. 그죠. 네. 저희도 승현 씨와 빨리... 함께해서 좋았어요. 혹시 못 하신 얘기 있어요? 아, 요 뭐 얘기는 내가 하려고 그랬었는데 못 했다. 그런 건 없는데. 아, 그래요? 뭐 이것저것 더 뭔가 질문하실 것 같아가지고 준비해온 거가 있는데. 무슨 질문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셀프 질문 한번 가봅시다. 그냥 뭐 가벼운 스몰 토크 있잖아요. 뭐 네. 승현 씨는 뭐가 장단점이에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승현 씨는 뭐가 장단점이에요? 승현 씨 치명적인 단점은 뭐예요? 장점도 껴줘요. 저 단점은 다한증이요. 아 제가 다한증이 엄청 어떻게 근데 연주를 해요? 그래서 괜찮아요? 컨트롤하면서 하는데 와. 이제는 익숙해져서 이겨내는 방법을 알아서 하는데 평소에 뭐 새로운 분들 만날 때 악수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럴 때 조금 이제 바지에 쓱쓱 닦아도 남아 있으니까. 아니 그때는 항상 멘트를 쳐요. 아 지금 방금 손 씻고 왔다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잖아. 땀으로 씻었어요. 그럼 눈치껏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럼 장점은 뭐예요? 장점? 장점은 뭐 되게 사람을 좋아해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큰 장점이네요. 진짜. 자존감이 네. 높아. 아 좋은 겁니다. 네. 어릴 때부터 사람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부모님이 사랑 많이 주셨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크면은 네. 자존감이 되게 높아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라디오 방송도 너무 좋아하고 너무 잘하고 네, 너무 원하고 있었고 오늘을 그래요. 기다렸습니다. 아 좋습니다. 2006번님께서 승현님의 자신감이 참 보기 좋다고. 맞아요. 응원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잘 드실 겁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많은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셨어요. 이제 돌아가시면서 그래도 끝인사는 해주고 가셔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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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너무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여러분께 좋은 음악, 네, 행복한 그런 행복함을 전달하는 그런 훌륭한 아티스트가 돼서 다시 여러분 앞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좋습니다. 전 세계로 뻗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잠실 체육관에서 뵐게요. 나중에. 나중에 거기서 뵙겠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차승현 피리 연주자 보내드리면서 스톤 재즈 연주 아리아리요 듣겠습니다. 승현 씨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네. 안녕.